사장님 여기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. 좋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어, 잠깐! 제발! 자! 그래서 철들면서부터는 가만히 누워있어 본 적이 없어요. 돈 벌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달려가고 지금 언론고시 준비하면서도 일용직 알바라도 있으면 나가요. 지방도 가고. 나만 너무 우울한 얘기했다. 재미없게. 그래도 그쪽은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. 나는 자신도 없고 뭘 해야지 잘 모르겠어요. 사실 내가 처음 몇 번 빼놓고는 방송국에 지원서 낸 적도 없다. 그게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더라고. 그 면접 볼 때도 그 면접관이 나한테도 물어보긴 하는데 이게 예의상 물어보는 건지 아닌지 알겠더라고. 될 만한 애들한테는 일단 웃어. 걔네가 뭔 얘기를 하는지는 막 중요하지 않아요. 근데 나는 내가 봐도 그 정도는 아니야. 좀 후져. 근데 또 그거를 막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. 왜? 나는 내가 너무 애틋하거든. 나란 애가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가 또 좀 후져. 이게 아닌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근데 또 이거 버릴 용기는 없는 거야. 이거를 버리면 내가 또 다른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을 못 이룰까 봐 막 겁이 나요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아나운서 같은 그런 헛된 꿈 꾸지 말고 그쪽처럼 일이나 열심히 할 거. 그랬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. 아빠, 엄마 고생도 좀 덜 시키고. 후회해요? 네! 나 진짜 아나운서 되겠다고 한 거 후회해요. 내가 그 꿈만 아니었으면 지금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. 시간 돌려서 막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. 막 가서 너 아나운서 하지 마! 막 그렇게 하고 싶어.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네요, 정말. 시간을 돌리면? 정말로 돌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은데요? 할머니한테는 안 가요. 내가 고아원으로 가서 살더라도 할머니한테는 안 가요. 다시는 나 같은 놈 떠맡아서 지옥같이 살기는 안 할 거예요. 안 돼서
되면 내 기회를 줄게. 무슨 기회를 줘요? 내가 오늘 또 이거 어떻게 갖고 온 줄 알고.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회. 와. 아, 그랬으면 좋겠네요, 정말. 진짠데? 이거 할 수 있는데? 나는 못하는데 이 시계는 해. 네? 진짜 원해? 네, 진짜 원해요. 진짜 원해요? 한번 해봐요, 진짜. 진짜지? 너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. 이거 AS 안 되는 거야? 해봐요, 한번.